지난 2월 사범대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인원을 30% 줄여야만 하는 한국에 대해서 학과 통폐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는 정원 감축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범대 구성원들은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며 법적 공방까지 예고했습니다. 송성환 기자입니다. 한국외대 사범대 학생들이 대학 평의원회장 앞에 모였습니다. 학교가 추진하는 사범대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교육과 통폐합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학생이건 반영한 학과체제 보장하라! 지난 2월 발표된 사범대 평가에서 유일하게 C등급을 받은 한국외대는 내년도 신입생부터 사범대 정원의 30%를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 측이 정원 감축에 더해 학과 통폐합안까지 들고 나오자 사범대와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학교와는 프랑스어와 독일어, 중국어 교육과 외국어 교육학부로 통합해 아래에 각각 전공을 두는 방식입니다. 프랑스어와 독일어의 경우 신규 교사 임용이 10여 년간 없었고 입학 정원이 30% 줄면 한 학과 정원이 14명으로 단일학과 체제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게 학교의 설명입니다. 학교는 통폐합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학생들과 사범대 교수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일방적으로 학교의 안을 통보받는 자리였고 통폐합안의 구성원들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 자체가 무효란 겁니다. 실제 교육부 지침에선 학과 폐지에 따른 학생, 학부모, 교수의 민원을 고려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분석과 개선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지 뿌리가 전혀 다른 세 가지 학과를 통폐합해서 과연 어떤 효익을 얻고자 함인지 저희는 그 근거에 대해서 꾸준히 요청을 드렸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한 번도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학내 심의기구인 대학평의원회는 어제 통폐합안에 대해 학칙상 전체 교수회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며 안건 자체를 상정시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학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내일 이사회에 통폐합안을 올려 학칙 개정을 강행할 방침입니다. 독일어 교육과 동문회 등은 이사회가 통폐합안을 승인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사회 통과되고 뭐 교육부에 뭐 진행을 한다 그러면 저희는 이 부분이 절차상 하자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과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이를 끝까지 바로잡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사범대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아 체면을 구겼던 한국외대가 이번엔 불통행정 논란으로 또 한 번 학내외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